꽃게벌레는 딱 씹으면 따끔해야 안 따끔해? 따끔하지? 전갈은 씹으면 독이 있어서 따끔해 안 따끔해? 개미가 물으면 따끔해 안 따끔해? 따끔하지? 키링이 있어.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게 안에 들었죠. 이런 집게발 같은 걸 붙여 있는 거, 가방이나 아니면 차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다녀요. 기둥화복이래요. 좋은 기운은 쓸어 담아주고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구독자분들 연령대가 40대, 50대, 6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은데 30대도 많아. 네, 30대 분들도 많습니다. 응. 그런데 이 분들의 가장 큰 관심 분야는 건강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가 건강운 높이는 방법입니다. 건강운 높이는 방법? 네. 특별하게 어디가 아프지 않다면 어디가 아프지 않다면 평상시에 건강관리 잘하면 되는 거고, 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집게벌레는 딱 집으면 따끔해야 안 따끔해? 따끔하죠. 따끔하지? 네. 전갈은 집으면 독이 있어서 따끔해 안 따끔해? 아픕니다. 그치. 개미가 물으면 따끔해 안 따끔해? 따끔하지? 그러기 때문에 그러려고 이거를 손에 쥐고 있었던 건 아니고, 네. 갑자기 물어보는데, 들고 있었던 게, 괜히 들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, 이런, 키링이 있죠. 이런 키링들이 있죠. 네.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엽전 같은 것도, 사람이 엽전 같은 거 사다 그러면 이상한 것만 자꾸 사서, 막 자꾸 문자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.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게 안에 엽전 들었죠. 이렇게 파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. 관광지나 아니면 휴게소 같은 데 이렇게 파는 거 있으니까 사고, 특히나 오늘은 건강운 물어봤으니까 이런 집게발 같은 거 붙여 있는 거, 그런 거를 사서 지갑이나 핸드폰에 달고 있으면 무거울 수 있으니까 가방이나 아니면 차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다녀요. 걸어놓고 다니면 어찌 보면 이런 그 이게 장수벌레 같은 이런 집게벌레 같은 것들이 안 좋은 것도 걷어주고 또 기둥화복이래요. 좋은 기운은 쓸어 담아주고 그런다 그래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그래도 나쁜 영향은 오지 않을 거예요. 혹시 그런 건 어디서 구매해야 될까요? 우리 엄마는 제주도 가서 기도 갔다 오면서 사갖고 왔는데요. 이런 거는 사무코너나 이런 데 있을 거예요. 그렇게 하고 또 음력으로 이제 9월 달은 지났으니 음력 10월 1일 날 10월 1일 날은 음력으로 10월 1일 날은 웬만하면 콩나물 밥 해 먹으세요. 무밥이나. 특히나 무밥은 엄청 좋아요. 원래 10월은 시단풍에 무시르고사로 떡을 쪄서 이렇게 운을 받는다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무밥 콩나물밥 하듯이 무밥해서 간장에 쓱쓱해서 비벼 먹어요. 그러면 또 그렇지 아니면 먹기도 먹지만 먹기 전에 이렇게 한 그릇 간장하고 이렇게 해서 올려놨다가 먹으면 그게 건강운도 상승하고, 옛날에 꿈에 무가 꿈에 보이면 인삼이라 그랬잖아요. 무 먹고 트름만 하면은 그만큼 인삼보다 더 좋다고 그랬거든. 그리고 무는 평상시에도 많이 먹으니까요. 수분도 많고 그러니까 건강 같은 거 아주 좋을 거예요. 무밥이나 콩나물밥을 음력 10월 1일에 10월 1일 날 하반기 운을 상반기 운을 받기도 하고 내년 운과 같이 연결되기도 하고,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돈도 돈이지만 가족 화목하고 건강이거든요. 그러니까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 갑자기 그냥 나는 좀 걸었는데
팔목을 빼서 발가락이 부러질 수도 있고 골절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건강 같은 건 미리미리 챙기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